다포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가 자동으로 수용됐던 것 같아요. 보면. 그 한국 1호 도시재생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 제가 대전에 그 일이 있어서 잠시 내려왔다가 굉장히 친한 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비디오를 찍게 됐습니다. 사실 이 형 같은 경우는 제가 비디오 에피소드에도 몇 개 제가 이제 녹화를 해놨었는데 저랑 2008년도 때부터 알게 돼서 일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사적으로 만나게 돼서 지금까지 쭉 연을 이렇게 연결해 오고 있는 형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형이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한창 유학 준비하고 힘들 때 같이 좀 고생 많이 하고 오히려 저 때문에 형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때 기억나요? 맨날 그 학교 운동장에서 내가 막 아 힘들다 그러면은 이 형이 남주야 나도 하잖아 넌 도대체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 형은 니보다 나이도 많아 더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도 형도 이렇게 하는데 맞아 그때 형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었냐면 딱 이런 표정이었어 너는 배부른 소리 하지도 말아라 안 돼 때문에 오히려 더 죽겠다 같이 공부하면서 저한테 좀 저 때문에 피해를 좀 많이 봤죠 이 형 피해라기보다는 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네. 그 학교 그 석사 박사 이제 다 마치시고 그 LH의 그 도시 재생 후임 아닙니다 선임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형 같은 경우는 건축 철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건축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 막 뭐 시공도 했었고 그다음 설계도 했었고 그다음에 하청업체 를 이렇게 조목딱조목딱 협력업체 하청업체를 잘 흑된 말로 조지는 그런 훈련도 받으시는 우리 형인데 어쨌든 이 형이랑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 막 새벽 3시 4시까지 같이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같이 공유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 꽤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비디오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그러면 형 소개 좀 한번 어차피 이 보시는 분들은 학생들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도시 쪽 건축 실무 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남주하고 그 같이 그 힘든 시기를 같이 공부를 또 우리가 학부 시절에 공부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실무를 하다가 나와서 남주하고 같이 저도 이제 석박사를 하면서 토플, GRE 이런 거 공부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학 준비하셨죠? 유학 준비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같이 약간 심리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혼자 하면 되게 힘든데 같이 또 전공도 갖고 그래가지고 같이 뭔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힘든 점도 있었지만 둘이 이 형이 참 되게 대단한 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 뭐 자세히 얘기해도 되나? 응? 어쨌든 이게 나이가 이제 꽉 찬 상태를 넘긴 상태에서 그때 이제 형이 현대산업개발 다니면서 그 연봉도 꽤 좋았고 주변 친구들은 다 아파트, 차 막 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 탁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홍대 굉장히 좋은 학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어떤 아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런 학교 가는 게 좋아 이런 과를 선택하는 게 좋아 해서 주변이 디파인해 준 어떤 그런 꿈들을 쫓았다고 한다면 거기 상태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겠다라고 그 기득권들 내려놓고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형의 인생은 좀 말렸는데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잘 극복을 하고 석사 박사 하시고 지금은 이제 LH에서 좋은 그러니까 도시 재생에 대한 많은 그 뭐죠? 빅딜, 뉴딜 이런 것들 계획하시고 이런 것들을 자문해 두고 하면서 되게 제가 누구보다도 더 응원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형 근데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대, 30대 초반의 청년들도 열정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딱 그렇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전투력을 저희 컨셉은 그거예요. 전투력. 전투력을 어떻게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좀 아이디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학부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결혼할 사람도 있고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5년, 6년 정도 했을 때 조금 뭐 제 뒤를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뒤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약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대로 쭉 갈 것인가 아니면 한번 더 뭔가 도전적인 뭔가 삶을 한번 살아볼 것인가 나와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도전을 해보자.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학부 졸업할 때 약간 그런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석박사를 공부하고 싶은데 그때는 좀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등록금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공부보다는 지금 일단은 돈을 벌자 해가지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쭉 이렇게 가면 쭉 과장, 뭐 부장 이렇게 하고 인생 끝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어떤 기회가 있어서 꼭 잘 만나던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헤어지지 않았고 나와서 알았어.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헤어지고 이제 공부만 이제 올인했죠. 그래서 공부만 쭉 그래서 공부를 되게 재미있었어요. 공부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되게 즐거웠고 너무 너무 좋았고 그치? 여러분들 그 GRE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한지라고 한국 GRE 근데 우리 공부했던 버전이 몇이죠? 5점 맞나? 2점요? 아니요 그 한지 책에 그러니까. 5점 몇이라고 적혀있지 않아? 5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한지 책이 진짜 너덜너덜하실 정도로 봤어요. 이 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거의 다 원래 그렇게 공부 안 하잖아요. 원래 그게 안 해. 아니 그 한지를 다 외운다고 통째로? 다 완전히 아니 원래는 그렇게 약간 빈도 높은 걸로만 외우는데 이 형은 그 무식하게 다 혼자 외우고 있더라고. 원래 무식하게 외워야 되는 거잖아 그 한지는. 그렇지 그건 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죠. 아니 근데 모든 책은 그러면 모든 책은 10번 이상을 보면 다 마스터하거든요. 아, 뭐 그렇겠죠. 그렇죠? 네. 한지를 10번 이상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덜너덜해질 정도. 한 번은 이 형이 이사 갔을 때 한지 책이 있는 거예요. 제가 형 이거 버리시게요. 그러니까 버렸나요? 그치? 버린다고 했죠?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네. 왜냐면 그게 진짜 몇 년의 그 기록이 남겨져 있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사촌동생이 공부한다고 해서 주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그 한지 뭐 약간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유학을 가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차후에 지금 포스닥터라고 박사 후과정으로 지금 영국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있고 한지가 이제 제가 그거를 직접 써먹어 차후에 또 써먹게 됐어요. 약간 그 제가 이제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들레지라든지 데리다랄지 아니면 우리 뭐 철학자들 되게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 철학자 원서를 읽는데 그 한지 공부했던 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철학 뭐 예를 들면 차이와 반복이라든지 뭐 청계고원 되게 읽고 싶어하는 석박사생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이 있거든요. 되게 철학서적인데 그 책을 읽는데 거의 막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철학 단어를. 그때 남주랑 엔제이랑 같이 공부했을 때 달달달달 미치도록 완전히 외웠던 그 단어들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슥슥슥슥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때 진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했죠. 네. 근데 뭐 이제 남주는 좋은 그 이제 해가지고 잘 그 마무리 해가지고 이제 뭐 좋은 학교를 갔지만 저 이제 계속 석박사를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LH 도시재생 기구라는 조직이 있어요. 도시재생 뉴딜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그 지원 기구에 들어가서 지금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건축 도시 뭐 조경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도시 재생은 뭐예요? 정확하게? 왜냐면 요즘 막 정치인들도 도시 재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도시 재생이 솔직히 정확하게 뭔지에 알긴 아는데 하여튼 뭔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도시 재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시 재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도시를 리제너레이션 하는 건데 다시 뭔가 소생시키는 건데 뭔가 이제 우리가 도시가 이제 있으면 한 도시가 성장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확장이 가면 확장이 가는 외부는 되게 이제 신도시여서 되게 이제 깨끗하지만 이제 구도심 여기 구도심은 이제 뭔가
오래되면서 이제 좀 쇠락하게 되거든요. 이 쇠락한 도시에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공간들을 다시 뭔가 재설정해 주는 거죠. 재활성화 시켜주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건축할 때도 그런 거 컨텍스트를 고려하고 네. 도시할 때도 컨텍스트를 다 고려해가지고 하는데 네. 굳이 도시 재생이란 이름은 이제 건축물은 우리가 이제 보면 한 건축물이 뭔가 쇠퇴하면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도시 차원에서 리모델링이 한 10개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건물 하나, 리모델링 건물들, 리모델링 건물 셋, 이들 관계를 다시 뭔가 큰 컨셉을 잡아주고 도시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단일 건물 리모델링 할 때는 그 안에서만 이렇게 디자인하면 되지만 이제 도시 차원 확장하다 보면은 이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면들을 여러 가지 발생하거든요.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더 포괄적으로 보는 건데 뭐 사회적인 경제적인 측면이랄지 이런 거랄지 물류라든지 뭐 전반적인 어떤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랄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건축 분야에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공간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뭐 아니면 형태라든지 이 정도만 뭔가 검토를 했다면 이제 도시 재생을 더 확장해서 이제 어떤 전반적인 사회, 경제 시스템, 사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괄해서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아 이해 네. 이해 저는 이해돼요. 저는 이해되는데 이제 하도 형한테 많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네. 왜냐면 올 때마다 이제 만나서 같이 밤새서 맨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이 네. 왜냐면 이제 그 건축학교에 있는 학생들 네. 뭐 나는 도시 재생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 이 친구들이 혹은 뭐 실무자분들도 그분들도 이제 이런 게 나랑 좀 맞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좀 정보를 같이 쉐어할 수 있나 해가지고 형한테 지금 계속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어려우면 네. 약간 그 핫한 공간, 예를 들면 힙하다고 그러죠. 힙한 홍대. 공간을 아니요 홍대뿐만 아니라 뭐 약간 익선동이라든지 서울숲 뒤쪽 가니까 거기도 엄청나게 리바이탈라이징 됐더라고. 커피숍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뭔가 그 익선동이랄지 아니면 뭐 경리단길이랄지 우리가 한때 쇠퇴해서 약간 이제 사람들도 별로 오지도 않고 되게 좀 슬럼화된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했었는데 네. 이제 뭔가 이제 다시 재생이 되면서 힙한 장소가 되고 뭔가 이제 그런 또 장소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옛날 그 흔적이랄지 과거 흔적이랄지 이런 것들 계속 남아 있죠. 그러면서 새로운 뭔가 건축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랄지 뭐 카페 뭐 미술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활성화되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되게 힙한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제 지원하고 가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조언해 주신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박사를 하면서 이제 재생에 대한 그런 개념을 접하게 됐는데 그 전에 우리가 리모델링 정도의 수준으로 예를 들면 혹시 윤동주 문학관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리모델링 수준에서 뭔가 이제 공간을 뭔가 컨트롤하고 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규모가 좀 더 커지면 뭐 예를 들면 또 마포 문화 비축기지랄지 이런 것들은 되게 큰 규모잖아요. 근데 뭐 또 이제 가면 또 마을 단위에 더 커지면 이제 마을 단위까지 또 확장되고 더 커지면 이제 뭔가 더 점점 커지는 거죠. 보면 고려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도시 단위의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보면 재생 연구는 뭔가 이제 건축에서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조경까지도 포함하고 도시까지 확장해서 전반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 정도 수준의 연구가 필요한 거죠. 보면 전반적인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박사를 하면서 재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던 이유가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 조경, 뭐 사회 인문적인 베이스랄지 다 포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 재생이라는 키워드가 자동으로 수렴됐던 것 같아요. 보면 그 한국 1호 도시재생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건축 분야에서 네, 네, 1호 박사님 보고 계십니다. 그럼 어쨌든 그러면 형이 말씀하신 걸 요약을 해 보면, 네. 그러니까 건축이나 이제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조경이나 도시 쪽 하시는 분들이 재생 쪽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려면 박사를 하는 걸 좀 권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죠. 주로 그러면 어디 뭐 설계 사무실 이런 데서 그런 작업들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그거는 이제 물론 엔지니어링 회사랄지 네. 설계 사무소도 있어요. 보면 이게 도시 조직이 있는데 도시 조직 안에 그 도시 재생 파트가 있고 근데 그거는 약간 옛날 버전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도시 재생만 하는 조직들이 뭐 그 조직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구성원들을 보면 그 뭐 시각 디자인, 뭐 건축, 뭐 여러 분야 도시, 그다음에 뭐 예술학과, 디자인과 적응. 그 형이 예전에 저한테 얘기해 줬듯이 그 유럽이나 일본 쪽이 굉장히 이쪽에 앞서 있다고. 그렇죠.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이제 도시 뭐 산업혁명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랑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뭔가요? 그쪽하고요? 다르다기보다는 저희가 약간 좀 따라가는 거죠 보면. 왜냐면 영국이라든지 그 일본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이죠. 그 친구들은 약간 산업화를 일찍 했잖아요. 산업화 일찍 한 만큼 또 그 뒤에 약간 쇠퇴되는 그런 것 공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뭔가 공간을 지었으면 또 시간이 흐르면 이제 자동적으로 약간 쇠퇴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미리 일찍부터 그 재생이라는 개념이 뭔가 이제 끊임없이 뭐 새로운 것만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들을 오래된 것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막 이미 100% 넘어갔잖아요. 그 주택 보급률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건축학과에서 졸업하고 이제 필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직접 그 직원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뭐 수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신축보다는 우리나라가 뭐 통일이 돼야지 건축 경기가 풀린다 이런 게 말씀하시는 네,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약간 재생 쪽이면 약간 좀 더 마켓도 커지고 그다음에 서방 세계가 뭐 이렇게 갔으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거를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박사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하면 네. 그 좀 더 이렇게 경쟁력 갖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조언을 좀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내가 생각하는 비전은 이런 거야. 그래서 약간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형이 설명한 것들은 내가 도시재생을 선택한 이유고 도시재생이 뭔지 설명했다면 앞으로 도시재생은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관심이 있다고 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령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나 이제 아파트가 이제 계속 노후화 될 것이고 막 이런 한국적인 특징적인 요소들을 봤을 때 과연 이제 젊은 그 건축을 공부하시고 그 도시 재생 쪽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 미래 타겟을 어느 정도다가 예측을 하고 준비하면 좋을까 그런 질문인 거죠. 그 차원에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3만 달러 소득이 넘었잖아요.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개발 시대가 아니라 이제 관리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팽창한 시기가 아니라 이제 뭔가 축소되고 아니면 그 팽창된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뭔가 더 인프라를 더 늘리지 않고 그 늘려진 인프라가 공간들을 잘 관리하는 게 문제 또 그게 중요하거든요. 또 이제 인구수도 되게 이제 늘어나거나 더 계속 줄어들죠. 그리고 뭐 이제 노인 지수 노인 그 노인은 많아지고 그죠. 노인 인구, 초고령화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새로운 어떤 주거가 굳이 필요 없는 거죠 보면. 있는 그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것인가 되게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면 새로운 우리 보면 공모전 해도 뭐 별로 유럽이나 이런 데 새로운 건물 공모전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테리어 중심이고 그죠? 보면 아니면 어떻게 보면 보존 중심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거기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팽창의 시기가 이제 끝나고 관리의 시대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도시를 바라보는. 그래서 건축이 뭔가 이제 신축도 물론 있지만 이제 재생 프로젝트랄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들도 이제 노후가 되니까 그것들도 관리해줘야 되니까 같이 재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프라 시설 아니면 뭐 경관이랄지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이제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소득 수준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정점에 도시 재생이 있는 거죠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이야기를 그 물론 이제 무게 중심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인식, 그냥 그런 문제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뭐 랜드스케이프를 하거나 아니면 건축을 하거나 도시를 디자인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전공을 바꾸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그 이슈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하는 현업에서도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슈, 그런 탑틱일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렇죠. 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재생 분야는 되게 통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사 수준에서 뭔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했던 게 다 박사는 도시... 다 박사는 다 필요하죠. 그렇죠. 물론 예, 박사는 다 뭐 건축도 물론 필요하지만 오케이. 이제 이 포괄적으로 뭔가를 컨트롤하려면 박사 수준의 그런 도시라든지 아니면 조경이라든지 건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뭐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통합적으로 뭔가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도시 재생이 어떤 그런 시대에 필요한 거죠 보면. 형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이 그 백그라운드가 이제 설계 쪽 하다가 뭐 시공 쪽 그리고 뭐 관리도 해보셨고 그 다음에 공부 쭉 하셔가지고 재생 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형이 쭉 공부 형 박사님께서 쭉 공부해 보시면서 이렇게 느꼈던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형의 어떤 좀 주관적인 생각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컴퓨테이션 제가 다닐 때는 컴퓨테이션이라는 게 이제 뭐 CAD라는 뭐 예를 들면 과목이었는데 CAD, 워터 CAD 이렇게 배우고 그다음에 뭐 맥스 이렇게 배우고 그다음에 뭐 포토샵 이 정도에서 판넬을 완성하고 이랬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쭉 실무를 하다가 어느 순간 공부를 딱 하러 왔더니 뭔가 이게 바뀐 거예요 보면. 컴퓨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또 NJC를 통해서 그 세계랄지 아니면 GSD랄지 아니면 A스쿨 그 졸업 작품들 보면 콜롬비아 그죠 콜롬비아 그 컴퓨테이션이 뭐가 들어가면서 그 설계 작품들이 완전히 다른 어떤 공간이랄지 다른 형태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았지만 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제 워낙 지향점 자체가 달라서 근데 이제 NJ를 통해서 막 이제 처식을 듣는 중이었는데 처음에 우리 엄청 싸웠었어요 둘이서 그죠 저는 약간 좀 건축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관심 많았고 공간이라 뭐 예를 들면 줌터라든지 피터 줌터라든지 아니면 뭐 스티븐 홀이라든지 뭔가 장인 정신이 깃든 건축 이런 거에 관심 많았고 NJ는 뭐 새로운 어떤 시도 새로운 공간이라든지 새로운 형태라든지 새로운 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서로 약간 절충이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뭔가 논쟁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뭔가 토론을 즐겼죠. 즐겼죠. 이제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비판적인 사고 네. 이런 걸 막 이제 하면서 되게 즐겼어요. 아 저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제 포지션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맞겠다 이게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계속 존재해 나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계속 나가서 이 부분에 네.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고 그게 나쁘다는 게보다도 좀 다양성을 좀 존중하는 그런 것들을 좀 주장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컴퓨테이션 분야가 워낙에 이제 제 아는 친한 형님 말씀에 따르면 거의 상놈들이 하는 수준으로 그죠? 인싸에서 아싸 보듯이 네. 그런 거여서 그때 당시 아무래도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려고 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컴퓨테이션이라는 영역이 지금도 뭐 이렇게 대단한 것 같고 이제 뭔가 컴퓨테이션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성 그거는 진짜 충분히 뭔가 그 가능성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직접 그거를 하진 않지만
엔젤이가 뭐 이제 더 확장을 해서 이제 데이터까지 이제 수용을 해서 뭔가 이제 컴퓨테이션이 되게 이제 엄청 넓어졌던 것 같아요. 보면 저는 약간 이제 그 약간 이쪽을 가고 있다면 또 엔젤이는 더 넓은 세계에 가서 뭔가 이제 자기만의 뭐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엔젤이를 보면서 진짜 그 컴퓨테이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구나 그걸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뭐 제가 실력이 안 돼서 그렇죠. 실력만 네.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그 어떤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 거 보면 되게 대단하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건축계를 보면 컴퓨테이션을 대하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 보면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약간 옛날 엔젤이가 스튜디오 할 때도 보면 그거는 설계를 위해서 서브 역할이야 막 이렇게 그런 옛날 시대였는데 지금도 교수들이 그런 교수들이 많거든요. 보면. 제가 요번에 이제 한국에 또 들어와서 좀 오랫동안 지금 지내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교수님들도 만나고 후배님들도 만나고 선배님들도 만나고 또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는 그 잠깐 뭐 방학 기간에 들어오는 그 형들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형들도 만나고 하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디렉션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필요로 한 거는 다들 느끼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 가지고 그 시스템이 바뀌면 그 위에도 펀드멘탈이 바뀌면 위에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얘기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다? 네,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사실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가 듣고 나누고 했는데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어서 어쨌든 변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양적 측면보다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 좀 더 변화가 필요한데 과연 그 부분이 어떻게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그게 스며들까 방향성은 있지만 시간은 좀 오래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주변 형들도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제가 형한테 이걸 여쭤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저 같은 경우 혹은 저랑 관심사를 쉐어하시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거밖에 못 보죠. 근데 일반 건축 혹은 도시 재생 그 관련돼서 있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컨벤셔널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컨벤셔널하고 되게 그러니까 전통적이고 막 그러한 작업들을 해오시는 분들이 과연 이 컴퓨테이션이라는 그 이슈를 조망할 때 과연 어떤 기분과 어떤 그 식으로 이걸 소화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그것들이 소화하는 내용들이 그 방향성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느끼셨고 중반 때는 이제 저를 만나서 막 싸웠고 지금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도시 재생 실무를 하고 있으니까 컴퓨테이션하고 이제 컴퓨테이션하고 그 어떤 간극이 있어요 보면 저는 근데 지금 이제 박사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박사도 이제 지금 졸업한 지 1,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박사할 때도 느끼는 거지만 컴퓨테이션의 그런 가능성은 이제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뭔가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찾고 새로운 시대의 어떤 건축가를 뭔가 배출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뭐 이런 장인정신 이런 걸로 해서는 그런 것도 또, 중요하죠. 네. 뭔가 그쪽에만 계속 이제 우리는 교육 시스템도 맞춰져 있고 그래서 거기 또 뭐 그게 다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공간을 실험하고 뭔가 만들고 이런 시도를 원한다면 그런 컴퓨테이션의 그런 영역들이 과감하게 설계 스튜디오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뭔가 같이 융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새로운 뭔가 아젠다를 좀 제시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뎁스까지 내려갈 거냐가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저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전문대학원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특정 역량 이상의 스페셜리스트를 배출해내고 그게 산업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가령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에서 왜냐면 건축 5년제에서는 제가 형한테도 사실 우리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5년제에 대해서 5년제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눴었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포인트 자체가 있잖아요. 일단 건축가를 양성해야 되는데 이 양성하는 단계에서도 물론 이제 컴퓨테이션 영역이 굉장히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은요 개인적으로 정의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컴퓨터에 힘을 빌려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일단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물론 그 배첼로 5년제 건축 학부에서 충분히 그 퍼스펙티브로도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들을 이제 특정 레벨 이상까지 끌어올려서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랑 학교들의 어떤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건축 5년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그치, 5년제가 가지고 있는 저도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우리 그 NJ 같은 그런 아웃사이더를 용납하지 않는 아웃사이더. 시스템 아웃사이더입니다. 정말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가 이 세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보면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인 거거든요. 보면 뭐 건축을 따지자면 우리 문훈 씨 같은 뭐 아웃사이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램크러스도 그랬고 그렇죠? 지금은 주류가 되죠. 자하디드도 그렇고 보면 다 아웃사이더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거를 뭔가 치고 뭔가 매니페스토하고 건축은 이래야 된다 뭐 이렇게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뭔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그런 것들 매뉴얼들을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영역 간을 한정 지어서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5년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이 그 보면서 오히려 그 창의적인 어떤 아웃사이더를 뭔가 허용하지 않는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미래랄지 이런 것들이 좀 이해도 되긴 되는데 그 제가 얼마 전인가 그 인터넷에서 본 글이 있는데 지금 현직으로 계시는 교수님이 쓰신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 학교가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그 교육의 장이냐 아니면은 건축 사를 따기 위한 하나의 어떤 학원, 그러니까 한번 스쳐 지나가는 학원이냐 이거에 대한 자괴감을 굉장히 많이 푸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염증을 많이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형들이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제 하나 여러분들과 쉐어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지금의 이 건축적인 시스템은 한 5년 전, 10년 전에 어떤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졸업한 학생들, 그다음 건축가들이 지금을 만든 거고 지금의 뭔가의 어떤 계획안들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의 어떤 패러다임을 어느 정도 이제 이끌다기보다도 대충 방향성을 정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제 아는 형 중에 한 명도 중국 쪽에 관련된 워크숍을 하고 했던 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형 같은 경우는 오더니 한국 건축 학교 실무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나 이 아카데미 가는 방향성이 우리 전 약간 좀 이렇게 오바해서 서울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 다 합쳐도 중국의 몇몇 학교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투자라는 거는 뭐 좋은 스피커도 데리고 오고 렉처로도 데리고 오고 교수님들도 해외에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거기서 막 패브리케이션 랩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들을 이런 인프라에 투자해서 학생들을 막 가르치는 그런 것들의 질적 양적 차이가 이미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중국과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도 아 역시 이게 물론 물론 일본은 일본만의 어떤 건축적인 스타일이 딱 있잖아요. 누구나 인정하는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이제 뭐 다른 나라도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하지만 이제 건축을 하는 입장으로서 우리나라도 약간 좀 이렇게 건축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건축가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이너 어떤 스페셜리스트의 길을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전반적인 건축적인 그 풍토라든지 그 환경들이 좀 많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좀 발전하고 중국보다는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잘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지만 그 뭔가 발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홍대에서 5학년들 가르칠 때 느꼈던 거는 오히려 그 더 너무 정형화된 어떤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이게 너무 자기들만의 뭔가 이게 닫힌 사고에 약간 젖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히 말씀하세요. 약간 이제 뭔가 그 5년제 시스템 도입되면서 뭔가 새로운 여러 분야들도 다 뭐 예를 들면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뭐 시공 아니면 뭐 예술 분야 뭐 아니면 환경 분야 이렇게 다 가르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돼서 5년제하고 건축사 시험하고 연계도 잘 되지도 않고 되게 서로 약간 충돌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게 약간 이제 그 효과로 전반적으로 건축가들이 뭔가 건축가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더 활발하게 논의됐던 것 같은데 지금 더 약간 이제 오히려 산업 안으로 들어가면서 되게 오히려 그 건설업 산업 아래 종속돼서 더 약간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건축가는 건축 그 뭐 시공이랄지 그 업하고 다르게 건축 공간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제대로 사회에 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면 근데 뭐 어느 뭐 조직이나 어느 협회나 어느 그룹이나 네. 장단점은 있을 거고 항상 이쪽이랑 이쪽이 시소처럼 무게중심이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건축 5년제에 대해서 네. 제 주장은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경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건축 컴퓨테이셔널 그 스페셜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요즘 핫하잖아요. 요즘 뭐 다들 4차 산업이다. 제 주변의 형들도 보면 그 정부 일 같은 거 딸 때도 아시잖아요. 그냥 키워드 놓고 그냥 글 써서 그냥 갖고 오는 게 포인트니까 이게 이 모양적 그러니까 내용적 측면 없이 모양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정말 그 의미 있는 그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의미 있는 진보 진화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다음 건축 IT 뭐 4차 산업 산업의 쌀은 철강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의 뭐 쌀은 뭐 반도체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결국 다 데이터거든요. 반도체를 다룬다는 거는 그러면은 이 데이터 그 다음에 뭐 IT 뭐 인공지능 이거를 뭐 IoT 이런 거 같이 부합해 가지고 뭔가를 계획을 하고 뭔가를 만든다고 한다면 글을 써내고 소설을 써내서 전문가들 하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데이터 스트럭처 한번 짜보고 물론 내가 너무 밑에서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하위 상위 레벨에서 어떤 오케스트라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10년 뒤에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축의 그 역할 모델이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형이랑 차 타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질문을 제가 하나 했어요. 형, 건축가가 사회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클까? 과연 이런 거겠죠. 내가 건축가를 나왔어. 집을 한 채 지어서 뭐 도시를 바꾼다던가 사람의 환경을 바꾼다던가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집 한 채도 사실 건축가보다 직장사들에 의해서 지어진 게 더 많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보면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더워지는 거라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해왔지만 앞으로 미래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그런 형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붐이 있었잖아요.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그러니까 버추얼 환경에서 사이버 환경에서의 건축 그 다음에 augmented reality에서의 건축
그리고 요즘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뭐 이런 큰 회사들이 만드는 커뮤니티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가상의 공간이거든요. 공간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GSD 있을 때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그 MR2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냥 포커스가 뭐냐면은 자기는 이 가상 환경에서 회의실을 만들고 싶다는 걔는 그것만 연구하더라고 미친 듯이. 예. 근데 물론 이제 인정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싸로서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우리 건축이란 역량 우리가 배웠던 그 싱킹 프로세스라든지 디벨롭먼트하고 환경을 이발류에이션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은 공간을 디자인하냐에 대한 싱킹 프로세스가 지금 피지컬한 건물에만 이렇게 종속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를 타겟으로 들어가는 컨텐츠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간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채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또 누가 알아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VR 환경에서 여행도 다니고 진짜 이 환경에서 우리가 인터랙션 한다는 상상을 해봤을 때 과연 이 건축가들이 직무유기 아닌가? 우리들이 배웠던,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필라소피라든지 이런 메소돌로지들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우리 역량을 더 펼쳐나가는 게 이제 필요로 해야 지는데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단순하게 이렇게 페이퍼워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거를 구현해야 됐을 때 과연 건축가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제가 아이디어도 브레인스토밍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그것들에 대한 시작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컴퓨팅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공간을 컨스트럭션하고 다시 디컨스트럭션하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제 주장인 거고. 그래서 건축 5년제는 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말을 길게 해서 모르겠지만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차 산업 뭐 그에 있을 그런 IT 쪽 건축 플러스 IT 이런 쪽에 대응하는 인력을 만들어내기에는 턱없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네. 이거 형한테 제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빼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오히려 더 말을 많이 하는데 저기 전문가니까 네. 저기 그러면은 5년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건축 5년제가 그 문제가 많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수정 보완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석박사 시스템하고 지금 이제 학부 시스템하고 되게 충돌하고 있고 학위 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건축사 시험이 또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형이 문제 있다고 바뀌지 않잖아요. 아무 적이 없잖아. 아 그러니까 뭐 일단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보완해서 좀 시스템을 좀 다시 우리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뭐 좀 그 건축가 양성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좀 뭔가 너무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한번 보완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뭐 플리츠커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그쵸. 다음에 뭐 한국 건축을 논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맨날 일본 건축가 이런 거 부러워하고 왕쇼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만의 또 이제 좀 더 찾아야겠죠. 한번 우리 전반을 한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지금 그 너무 시스템이 고착화돼 갖고 지금 이제 뭔가 이게 너무 이게 다시 뭔가 재정비하는 데는 좀 힘든 것 같은데 한번 학교 교수님이나 아니면 학생들하고 한번 그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논쟁을 한번 해봤으면 토론을 하고 뭔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제 대전에 와서 그 형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보고 또 이제 헤어지면 또 언제 볼지 몰라요. 네. 또 한 1년 뒤가 될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갖고 있는 정보들을 쉐어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중에서도 도시 재생에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은 뭐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제가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뭐 채팅으로 이렇게 뭐 비디오를 촬영을 하거나 네. 이렇게 팔로우업을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비디오였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